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정입니다. 오늘의 시승차는 벤츠의 미드사이즈 SUV, GLC의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그 모델 중에서도 GLC 300 4MATIC 쿠페 모델을 시승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오늘 그 차량을 아주 짧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시승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요. 아주 짤막짤막하게 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모델이라 외관에 극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바뀐 부분들을 살펴보면요. 일단 이 헤드라이트 부분이 기존에는 그릴을 따라가는 형상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날렵한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램프 안에 주간주행 등의 모양 또한 바뀌었는데요. 기존에는 그냥 일자로 쭉 이어졌었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감싸는 형태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 안쪽에는 LED 고성능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옵션으로 멀티빔 LED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쿠페 모델이기 때문에 앞에 그릴 디자인이 기본 모델과는 살짝 다릅니다. 일단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 모두 AMG 라인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그릴을 가로지르는 바도 기본 모델은 두 줄인데 이 모델은 한 줄이고 이 안에도 약간 이렇게 스탬핑 하듯이 이렇게 꾹꾹 눌러서 장식을 해놨죠. 앞범퍼의 디테일도 살짝씩 바뀌었습니다. 차체 측면에는 알루미늄 피니싱 러닝 보드라고 해서요. 사이드 스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장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차고가 살짝 높기 때문에 승하차 시에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쿠페 모델인 만큼 이 C필러 쪽 뒷 루프 라인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은 약간 기본 모델보다 손해가 있겠지만 스타일링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멋있네요. 후면부는 리어램프 형상의 디테일이 살짝 바뀌었고요. 그리고 범퍼 디자인도 살짝 바뀌었습니다. 범퍼 하단에는 머플러 팁이 양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사실 이 머플러는 진짜 머플러는 아니고요. 페이크입니다. 실내에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바로 디스플레이입니다. 5.5인치 디지털 스크린으로 구성되어 있던 이 계기판이 12.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쪽으로 시선을 옮기면 기존의 8.4인치의 디지털 스크린이 지금은 10.25인치로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다 보시면 송풍구나 버튼류 디자인은 거의 같고요. 벤츠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MBUX가 들어가 있어서요. 지능형 음성인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소리로 안녕 벤츠 하고 뭐 내비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음성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화면 조작은 이 아래쪽에 터치 컨트롤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컨트롤을 움직일 때마다 햇틱 반응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어느 부분을 눌렀는지 이렇게 확실하게 각인이 됩니다. 파노라믹 선루프도 함께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레인 센서가 장착이 돼 있어서 비가 내릴 경우에는 얘가 자동으로 닫힌다고 합니다. 다만 이 선루프가 넓게 펼쳐지진 않아요. 2열석까지 가진 않고 딱 1열석까지만 창이 열립니다.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패드도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GLC 부분 변경 모델은 디젤 모델보다 가솔린 모델이 먼저 출시가 됐고요. 이 GLC 모델은 스탠다드와 프리미어 트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 모든 시승차는 스탠다드, 그러니까 기본 모델을 시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승한 차량은 GLC 300 4MATIC 쿠페 모델 스탠다드 트림 7,650만원입니다. 이 시트의 조절 범위는 역시나 매우 큰 편입니다. 그리고 벤츠의 시그니처라고 볼 수 있죠. 이 시팅 포지션을 조절할 때 바로 이 도어 트림 옆쪽에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놓여져 있어요. 헤드레스트의 높낮이 또한 이걸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시트의 크기는 살짝 작은 편입니다. 이 허벅지까지 받쳐주는 이 시트의 길이 또한 좀 짧은 편이고요. 그래서 제가 탔을 때도 이 허벅지를 끝까지 받쳐주지 못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등받이 쪽에는 이렇게 허리를 지지해주는 이 공간은 이렇게 잘 되어 있지만 시트가 전반적으로 크기가 큰 편은 아닙니다. 시승차의 수납 공간을 알아볼게요. 이 500ml 물통을 도어 포켓에 넣어보면요. 일단 하나, 둘, 셋, 칸이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칸 모두에 이 500ml 물통이 충분하게 들어갑니다. 앞쪽에 컵홀더는 이렇게 잿더리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걸 빼면 두 개 다 컵홀더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 컵홀더의 깊이는 그렇게 깊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물통을 지지해줄 수 있는 플라스틱 지지대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암레스트의 수납 공간도 꽤 깊은 편입니다. USB-C 타입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깊이는 이 500ml 물통을 집어넣어도 닫힐 만큼 충분히 깊습니다. 글로우박스 수납 공간을 보면 500ml 물통을 넣었을 때 뚜껑 부분에서 살짝 걸리고요. 그리고 가로로 집어넣으면 충분한 수준입니다. 운전석의 시팅 포지션을 제 몸에 맞추고 2열석에 앉아봤습니다. 일단 발밑 공간 굉장히 넓은 편이고요. 그리고 무릎 공간 역시 한 4개 정도, 주먹 4개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 나오고, 아무래도 이 모델은 쿠페 모델이기 때문에 기본 모델보다는 머리 공간이 살짝 부족합니다. 일단 제 기준으로는 주먹이 한 개 반 정도 들어가는 크기고요. 다만 쿠페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옆 유리창이나 이런 것들이 꽤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개방감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뒷좌석 역시 시트의 길이가 그렇게 긴 편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짧고요. 그리고 승하차 시에 조금 독특한 점은 여기가 좀 이렇게 깊게 파여 있다는 거예요. 유아용 카시트를 꽂을 수 있는 아이소픽스가 양쪽 시트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보이기 쉽게 이렇게 플라스틱, 고무 재질로 막아놨네요. 트렁크 공간을 살펴보면 기본 모델과 비교해서 트렁크 용량은 같지만 2열 좌석을 완전히 접었을 때는 기본 모델보다는 조금 작은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쿠페 라인이다 보니까 조금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겠죠? 턱을 보시면은 살짝 차가 높고 역시 높아서 물건을 싣고 내릴 때 그렇게 편안한 편은 아니에요. 왼쪽 부분에는 구물망을 마련해서 조그만한 물건들을 더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칸막이를 한 번 더 열면 공간이 조금 더 나오죠? 2열 시트는 옆쪽에 버튼을 이용해서 쉽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GLC 300 4MATIC 쿠페 모델입니다. 직렬 4기통 엔진과 함께 9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서 최고 출력 258마력, 최대 토크 37.7을 발휘합니다. 사실 저는 벤츠의 SUV를 처음 타봐요. 예전에 AMG 스피드웨이를 열었을 때 AMG 모델들, 막 좀 힘센 모델들만 타다가 이런 평상시에 일상용 차로 탈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을 타보니까 확실히 그 느낌이 다르긴 합니다. 일단 주행을 할 때 전반적으로 부드럽습니다. 승차감이나 이런 일반 직선 도로를 달릴 때 자잘자잘한 요철들을 만나더라도 뭔가 이렇게 딱딱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를 해서 넘어가는 느낌이 나고요. 근데 그렇게 부드럽게 처리는 하되 그런 자잘한 게 아예 안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진동과 소음 대책은 훌륭한 편입니다. 일단 특히나 바닥에서 들어오는 노면 소음이나 타이어 소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억제가 되어 있고요. 가솔린 모델이다 보니까 공회전 시에나 주행을 할 때나 이런 진동들이 많이 억제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차를 많이 타보진 않았지만 올해 타본 차들 중에서 주행 감각 느낌은 제일 좋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벤츠라고 하나 사람들이. 지금 1월 20일인데 지금 제 옆에는 한상기 기자가 타고 있고요.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작년 연말을 생각해봐도 그래요. 좋은 편입니다. 아까 풍절음이나 소음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방금 제가 창문을 열어서 창문을 만져봤는데 이중접합은 아니에요. 그냥 꽤 두꺼운 유리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전을 하는데 이제 운전 자세, 시야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요. 앉았을 때 아무래도 뭐 SUV이다 보니까 전고 높은 SUV이다 보니까 전방 시야는 꽤 괜찮아요. 좋아요. 다만 이 차가 지금 사이드 미러가 붙어 있는데 필러 쪽에 붙어 있거든요. 네, 그 필러와 사이드 미러 사이에 공간이 남는 게 아니라 그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비스듬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막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시야 옆에 사이드 미러 쪽 시야는 그렇게 막 훌륭한 편은 아니에요. 지금 좀 속도를 조금 더 내서 고속으로 달려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앞유리창 말고 A필러 옆쪽에 옆유리창 쪽에서 풍절음이 살짝씩 들려오긴 합니다. 근데 실생활 구간에서, 그러니까 실생활에 운전을 할 때 이 정도 속도를 내진 않을 것 같아서 뭐 일상생활에서는 풍절음이 그렇게 크게 거슬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살짝
크고 약간 좀 두터운 편이에요. 조작을 하는데 너무 무거워서 조작하기 힘들다거나 막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오히려 좀 더 안정감 있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가속 페달의 반응은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출발할 때 스포츠 모드를 두고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일반 모드보다, 그러니까 기본 컴포트 모드보다 스포츠 모드 때의 가속 페달 반응이 훨씬 더 빠르고 좀 더 확 튀어나간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타고 있는 쿠페 모델은 기본형 SUV보다 그 가속 능력 있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0.1초 정도 느리대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SUV보다 쿠페가 생김새로 봐선 더 빠를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실제 수치로 보면 그렇지가 않네요. 이 차는 스탠다드와 프리미엄, 트림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프리미엄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전보조 시스템들 있죠.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라고도 불리는 그 시스템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는 기본적으로 그냥 뭐 차선 이탈 방지 보조해주는 시스템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직선로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고속 안정성 이런 것들이 되게 좋다고 느껴지는데 약간 심한 곡선 구간들을 만나면 두둥실 떠서 간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코너를 잡고 딱 붙어서 돌아간다는 느낌보다는 두둥실 보트를 타면서 돌아간다는 느낌이 났어요. 이 차에는 또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노면 상황에 따라서 앞, 뒤에 토크 배분을 달리 해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악천후,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죠. 그 ISG가 되게 부드럽게 반응을 합니다. 시동이 꺼졌다가 켜졌을 때 그 연결감이 되게 부드러워요. 내비는 지금 샌드페시아에 붙어있는 디스플레이보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내비 정보를 따라가는 게 훨씬 보기도 쉽고 수월해요. 이런 길 안내해주는 정보들이 한눈에 알아보기에 쉽진 않고 불편하네요. 이제 스마트폰 내비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내장된 내비를 사용하신다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내비를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는 오른쪽에는 현재 속도, 그리고 왼편에는 조금 넓은 면적을 할애해서 내비 정보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목적지까지 몇 킬로가 남았는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BMW X3나 4, 그리고 볼보 XC60 등 많은 경쟁 모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모델, 벤츠 GLC를 타봤습니다. 부분 변경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극적인 변화는 없지만 소소한 실내외 디테일들이라던가 아니면 편의사양, 안전사양들이 조금씩 더 추가된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시승시간이 조금 짧아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 조금 아쉽지만 다음에 시승차를 빌려서 한번 제대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고요. 오토캐스트 이다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Trying to figure, but instead I see a figure so unfair that he bled liquid lead. Shots aiming for the head. Lights, you would rather follow Rose and roll your dice with paradise. Yeah, sacrificing for the heist, taking everything I can, but keep your advice. In hindsight, I can't regret a bit. Even a blind dyke can tell that you a pussy ass bitch, taking no risk. Raise the stakes and let it marinate. Grew and let the residue.